자, 이번 시간은 콜백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백 함수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될 얘기고요. 콜백 함수가 처음이신 분들 또는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수업입니다. 자, 노드 sample.js를 하면 sample.js라고 하는 코드에 담겨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요 뒤에 파일 이름을 정하지 않고 노드라고만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이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직접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줄한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번 실습은 여기서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console.log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죠. 예, 콘솔 로그의 결과로 2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a는 1, 3,1,2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a라는 변수에 3, 1, 2를 넣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세미콜론을 하고 콘솔로그 a라고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줄에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에다가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었던 값은 이거였는데 s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함수를 호출하니까 a라고 하는 것의 배열이 정렬된 상태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정렬 순서를 3, 2, 1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sort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설명서를 봐야죠. sort라는 함수에 대한. 그리고 사용설명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sort 그리고 array 엔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그중에 W3SQL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엔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쓰면 소팅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뜻인데 밑으로 쭉 가보면 이 sort라는 함수에 compare function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네요. 그리고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optiona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안 줘도 되고 줘도 된다는 뜻이죠. 준다면 이 함수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 sort라는 함수는 입력값으로 인자로 함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함수는 어떤 형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정의에 맞게 함수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return 값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함수, 요 코드 다시 해서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입력하고 싶으시면 위쪽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탐색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b입니다. function b 이렇게. 이건 뭐예요? b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것이죠. 그리고 이 b라는 이름의 함수를 sort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 이 b라는 함수에 의해서 sort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우리가 변화를 줄수 있어요. 예를 들면 3, 2, 1로 정렬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고.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b라는 함수는 sort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함수는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되냐면 우선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두 개의 값이 들어옵니다. val1 v1으로 할게요. variable1 v2 value2. 예. 그리고 return 값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return 값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들어올 수 있는데 0 아니면 음수 아니면 양수 이렇게 세 종류의 값을 return하도록 되어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 결론적으로 v2, v1을 하면 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원했던 정렬 순서 3, 2,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v2와 v1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는 1, 2, 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의 값을 만약에 제가 0으로 줘버리면 정렬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 b라고 하는 요 함수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sort라는 함수 우리가 열어본 적은 없죠. 열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아니. 예. 그래서 이 sort라는 함수가 b라고 하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인자로 받으면 저 sort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어떤 값을 앞으로 보낼 건지 뒤로 보낼 건지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저 b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마다 자기가 비교하는 두 개의 값 예를 들면 3과 1을 비교해서 누구를 앞으로 보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요 b라는 함수의 v1의 값으로 3을 v2의 값으로 1을 줍니다. 1과 2를 비교한다면 v1은 1, v2는 2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sort가 b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전달한 v1과 v2의 값을 가지고 return 값을 음수로 할지, 양수로 할지, 0으로 할지를 판단해서 return 값을 만들어주면 그 return 값에 따라서 그 return 값을 보고 sort라는 함수는 정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 제가 console log 이렇게 해서 console log를 입력하고 c라고 할게요. 그리고 v1, v2 이렇게. 자, console log는 여러 개의 인자를 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거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때요? b라는 함수가 두 번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호출될 때마다 v1과 v2의 값이 한 번은 v1은 3, v2는 1. 그 다음 호출될 때는 v1은 1, v2는 2가 나왔습니다. 즉, 3과 1을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렬 순서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배열의 입력값으로 함수를 준다.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든다. 이건 우리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얘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sort라는 함수의 인자로 다른 함수를 전달했고 저렇게 전달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allback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 callback 함수는 여러분은 이 callback 함수를 정의했죠? 정의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저 callback 함수를 여러분이 호출했나요? 아니죠. 이 sort라고 하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b라는
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저 callback 함수는 여러분이 호출할 함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호출당할 함수예요. 누군가에게 나중에 호출당할 함수인 거죠. 뭐 그런 점에서 callback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callback이죠? 여기서? 여기 한 줄짜리 코드에서 누가 callback이에요? 바로 sort에 의해서 호출된 이 녀석이 callback인 것이죠. 그리고 sort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로직을 주입함으로써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callback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callback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함수에다가 이름을 주잖아요. 이건 b라는 함수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름을 주는 방식은 저 함수를 나중에 여러 번 호출하고 싶을 때 저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함수가 이 sort라는 함수에서 정렬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사용될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름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걸로 제가 코드를 바꿨습니다. 요걸로 요거 자 얘를 이렇게 지우고 sort라는 저 함수의 인자 자리에다가 우리가 직접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죠.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또 뭐라고도 하냐? 익명 함수인 거예요. 즉 우리는 익명 함수를 callback으로 제공한 겁니다. sort에게. 그리고 마이너스 v1, v2 return 값은 v2를 v1으로 한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allback 함수죠? 요거죠. 얘는 이름이 없으니까 익명 함수.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하는데 코드가 더 간결해졌죠. 더 짧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 sor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지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 예를 들면 sort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입력값으로 callback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 함수 내부적으로 callback을 이렇게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렬에 대한 기능이 안 들어있지만 그리고 엔터를 치면 sort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 우리가 이제 sor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 이 sort라는 함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가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자로 어떤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의 함수가 sort 안에서 실행될 수 있게 hello callback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면 hello callback이 나옵니다. 왜요? 자, 순서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정의가 됐고 그 정의된 함수가 sort의 인자로 전달됐고 sort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sort는 내부적으로 callback이라는 매개변수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hello callback이 화면에 출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callback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선 익명 함수라는 걸 알아봤고 그리고 callback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형식, 또 사용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콜백은 Node.js를 통해서 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Node.js와는 큰 상관이 없지만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